나는 졸업장을 받으며 거하게 축하를 받아야 할 바야흐로 졸업 시즌. 이 좋은 자리에 꽃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각종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모조리 취소되면서 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꽃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꽃농가도 살리고 우리 집엔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는 참 쓸모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예년 같으면 눈꽃 뗄 새 없이 바쁠 시기.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광양의 화훼농가들은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꽃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6년째인 이자옥 씨에게도 올해처럼 기운 빠지는 해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제 종일 수확해놓은 꽃들을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데요. 상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며칠간 문을 닫는다고 지금 판로가 없어졌어요. 막막합니다. 잘 키우고도 보내지 못하게 된 꽃이 오늘만 자그마치 200여만 원에 이른다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1년 중 꽃 소비가 가장 많은 때가 졸업 시즌인 1, 2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을 잡히면서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코로나가 어제로 딱 1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지금 정말 가격이 예전에 2, 30% 선도 안 될 만큼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다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폐기 처분 안 하고 팔린다는 거에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자옥 씨는 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데요. 사람들이 꽃을 꼭 행사 때 뭐 선물 주고 이럴 때밖에 꽃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집에 정말 한 다발이라도 사다 놓으면 분위기도 전환되고 특히 모두들 우울해 하시잖아요. 침체돼 있고 꽃 보면서 희망도 가지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러는 의미로 많이 사다가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찾지 못한 꽃들을 심폐소생시키려면 정성 들여 잘 키운 예쁜 꽃들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겠죠. 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은 이곳은 광양의 한 플라워 카페. 코로나 블루로 답답했던 마음들 전문가의 손길과 꽃의 힘으로 극복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기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화병꽂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병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린 소재와 꽃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특히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꽃을 준비했는데요. 꽃을 선택할 때는 색과 크기의 조화를 고려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로 골라주세요. 오늘 화병꽂이의 꿀팁은 바로 이 테이프! 이 테이프로 화병에 칸을 나누면 쉽게 화병꽂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테이프를 활용하게 되면 적은 양의 꽃으로 풍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꽃이 테이프에 들러붙지 않도록 접착면은 잘 접어주고요. 화병 입구는 테이프를 감아 깔끔하게 마무리. 화병 속에 물에 담기게 되는 줄기 부분의 이파리는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같이 담기게 되면 물이 빨리 상해가지고 꽃도 빨리 시들어버려요. 잎은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줄기는 비스듬하게 잘라줘야 물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소재로 작품 형태를 먼저 설정하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를 화병 높이 1:1 정도로 생각을 하고 꽃을 꽂아주시면 좋아요. 꽂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화병 꽂이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같은 꽃을 그룹핑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꽂아주는 게 더 쉽게 예쁘게 꽂으실 수 있어요. 꽃들의 높낮이와 조화를 잘 살펴가며 꽃을 꽂아주면 드디어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화병 완성! 화병의 꽃은 2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싱싱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사람들의 시선 역시 내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식물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면서 생겨난 변화의 바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플랜테리어가 뭐예요? 플랜테리어랑 플랜트, 식물, 인테리어를 합성어로 만든 말인데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실내로 들여와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듯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게도 애정을 쏟는 반려식물 시대. 그렇다면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식물이 어울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소포라나 코르키아를 추천드리거든요. 소포라 코르키아는 일단 온도랑 물 주기만 잘 맞춰주면 새순이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재미로 꾸준히 키우실 수 있어요. 집이 좁거나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걸어서 키우는 행잉 플랜트 강력 추천!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겐 문지르면 향이 나고 먼지를 흡착하는 유칼립투스가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식물 분갈이에 도전해볼까요? 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분이 만약에 지금 색깔은 약간 연해 보일 수는 있는데 물기를 먹으면 검정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토를 넣어줄 건데요. 마사토는 물 빠짐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 물이 잘 빠져야 뿌리가 썩지 않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마사토 위로 흙을 부어주는데요. 우선 3에서 5cm 정도를 넣은 후 나무를 심으며 필요에 따라 덜어내거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화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묵혀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묵혀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에 벌레 유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윗부분에 이렇게 이끼나 잡초가 있는 거는 다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에 흙은 아낌없이 탈탈탈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화기에 넣고 흙을 눌러주는데요. 이때 화분의 가장자리 쪽만 살살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뿌리가 상하지 않거든요. 자, 화분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끼를 올린 후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주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제대로입니다. 이제 이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게의 25배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네, 가습 효과까지 줄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가습의 산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이끼까지 더해주면 보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겸비한 우리 집 플랜테리어 완성! 이 정도 수준이라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꽃으로 화사하게, 초록의 기운으로 건강하게, 코로나 여파로 더 추운 이 겨울, 우리 집에 싱그러운 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